한국 도요타가 신형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기존 1개 드림을 3개로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2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신형 프리우스는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림을 프리우스 S와 프리우스 M, 프리우스 E 3가지로 재구성했다. 최상위 모델 프리우스 S는 세계 최초로 솔라 패널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솔라 패널과 연결된 공조 시스템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스스로 낮추는 기능을 갖췄다. 또 JBL 오디오 시스템과 일렉트로 시프트매틱 등 고급 사양을 적용했다. 가격은 4,120만원. 표준형 모델 프리우스 M은 새로운 한국형 내비게이션, USB 악스, 파워시트, 17인치 휠을 장착했다. 가격은 기존 프리우스보다 20만원 내린 3,770만원이다. 대중화를 추구한 기본형 모델 프리우스 E는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컬러의 코 디스플레이, 스마트키, 15인치 휠을 적용해 가격을 660만원, 17.4% 인하한 3,130만원으로 책정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다. 1.8L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신형 프리우스는 29.2km/L이 우수한 연비를 제공한다. 한국 도요타 관계자는 신형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기존보다 최대 660만원을 인하한 것은 하이브리드 시장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